국가 비상사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남을 사수하라. 강남구가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훈련인데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시 상황을 가정해 구청 각 부서가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불시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여 전쟁 초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도서울 강남의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23일 오후 2시에는 6년 만에 전국 동시 민방공 경보가 발령돼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강남구 전역에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한 대피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테헤란로 일대에서는 긴급 차량 이동 길터주기 연습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구청에서는 대피 훈련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군 장비 전시회도 열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어 연습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강평을 열어 을지연습 시행 후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등의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숙달시켜 언제든지 주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평시 민관군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한데요. 강남구는 심도 있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